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스마트하게 도울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가 서울 영등포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복지의 만남, 자세한 소식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장애인들을 위한 첨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9일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1층 소강당에서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는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장애인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디지털 재활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기술들이, 첨단 기술들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배제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참여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 장애와 비장애가 없는 이런 통합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활치료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모션인식 콘텐츠, 스마트 워킹 등 놀이와 게임을 활용한 활동을 한 공간에 구축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최오건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센터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장소로 사랑받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도 되고 편리해지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죠. 발달 트레이닝 센터가 우리 앞으로 계속 사랑받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개소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 앞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